예, 안녕하십니까. 더공시의 김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HMM 그 옛날에 그 현대 상선이죠. 요즘 HMM이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 많은 화제 이슈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HMM을 둘러싼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HMM에 대한 가장 최근에 기사, 4월 1일자 기사를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그 숫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기사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목, 잘 나가던 HMM CB 전환 신주 물량 주의보, 이렇게 해서 4월 1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CB와 관련한 잠재적인 신주 물량 부담이 HMM 주가 향방의 주요 변수로 노르고 있다. 자, 3월 30일 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HMM은 오전에 급등했다가 오후에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 증권가에서는 HMM이 발행한 CB의 주식 전환 물량이 시장에 풀린 게 걸림돌이 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HMM이 발행한 CB가 지금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지난해 12월 발행한 2,400억 원어치 공모 CB의 전환 가능 주식 수는 1,868만 주다. 자, 이 중에서 1,401만 주가 주식으로 전환 신청되었고, 자, 이 가운데 1,000만 주가 3월 31일 날 처음으로 장내 매도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 1,401만 주라고 하는 것은 기존 유통 가능 주식 수의 4.3%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면 나머지 467만 주도 4월 5일까지 주식 전환 청구가 가능한데, 전환 가액이 12,850원으로 현재 주가보다도 훨씬 높은 상태여서 이 물량도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작년 12월에 발행한 공모 CB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공모 CB가 지금 계속해서 주식으로 전환되고 상장되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앞으로 풀릴 수 있는 또 다른 메자닌 물량은 더 막대하다. 자, 올해 6월 만기가 돌아오는 산업은행 보유 CB의 전환 가능 주식 수는 6천만 주인데, 이것은 기존 상장 주식의 18.4%에 달하는 물량이다. 자, 이렇게 지금 6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산업은행 보유 CB의 주식 전환 가능성, 그리고 이 물량이 기존 상장 주식의 18%가 넘는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물량이 어떻게 시장에 풀릴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좀 기사에서 지금 풍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사에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은 6월 만기 CB를 주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 입장인데, 자, 증권가에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첫째, 이한준 KTB 증권연구원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HMM의 그 장기채 메자닌 물량은 최대 뭐 6억 한 1900만 주인데, 이 물량을 전환하지 않으면서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도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번 6월 만기 물량까지는 주식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엄경아 신영증권연구원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산업은행이 6월 만기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장내 매도하면 주가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PR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향후에 HMM을 매각할 때 민영화를 할 때 이 채권까지 같이 넘길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 12월 달에 발행했던 이 공모 CB만 시장에 풀린다면 늘어나는 주식은 기존 유통 주식 수의 한 5.7% 정도 되는데, 한 펀드 매니저가 말하기를 자 해운업 전망과 밸류에이션이 좋기 때문에 5% 남짓 물량은 새로 풀려도 주가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고 말했다. 자 이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에 많은 숫자들이 나오고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멘트가 나오는데 적어도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숫자들은 다 맞아요. 그러나 제가 이번 영상의 제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HMM을 둘러싼 숫자와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자, 숫자들은 맞다고 하더라도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해석을 개개인들이 뇌피셜로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팩트와 논리와 근거에 의해서 이 숫자의 의미를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가 가진 그 지식의 한계 내에서 이 숫자들을 한번 이번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도 1부와 2부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HMM 그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좋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뭐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조금 흐름이 좋지 않긴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인 것은 사실인데, 우선 이제 글로벌 물류 정상화, 또 해운 경기 회복, 또 거기에 따른 뭐 수급의 영향에 따른 뭐 운임 상승 효과, 또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그 수에즈 운하 사고에 따른 수해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탄력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또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장기화되지 않고 지금 생각보다 조기에 수습이 됐고, 그 다음에 이 기사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CB, HMM이 발행했던 CB의 주식 전환이 앞으로 주가에 어떤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뭐냐면 HMM의 앞으로의 잠재 주식 수가 7억 주가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지난해 12월에 발행한 공모 CB가 지금 주식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왜 이 CB가 지금 급속도로 주식 전환되고 있고 지금 현재 얼마나 주식 전환되어서 상장되었고 이 공모 CB의 그 주식 전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산은이 보유한 대량의 CB가 앞으로 주식 전환할 것인가, 그리고 주식 전환한 뒤에 시장에 풀릴 수도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차근차근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은이 아니고 HMM의 2020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3월 18일 날 공시되어 있습니다. HMM 사업보고서를 열어서 자 여기 회사의 개요 부분에서 제4번 주식의 총수라고 하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해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주식의 총수, 자 작년 말 기준이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한번 볼게요.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는 20억 주입니다. 이게 이 회사가 앞으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가 20억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발행한 주식 수는 5억 7천만 주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2억 4,500만 주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감자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죠. HMM 옛날 현대상선이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감자가 일어났죠. 대부분 감자로 인해서 주식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5억 7천만 주에서 2억 한 4천여만 주를 빼면 지금 현재 발행 주식 총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억 2,600만 주 정도 되는 거고 자기 주식이 없기 때문에 실제 유통 주식 수도 3억 2,600만 주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HMM의 유통 주식 수는 발행 주식 수하고 똑같은데 3억 2,600만 주 정도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수권 주식 수 현황이라고 하는 항목이 또 나옵니다. 사업보고서에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 제가 그 말씀드린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옵니다. 다른 거 더 전혀 찾아볼 필요 없어요. 이 회사가 정말로 7억 주의 잠재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맞느냐 하는 답이 사업보고서 회사의 개요 제4번 항목 주식의 총수 등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다른 자료 뒤져볼 필요 없어요. 한번 볼게요. 자, 작년 말 기준입니다. 발행 주식 수 한도는 20억 주.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발행 예정 주식 수를 보면 6억 9,832만 주라고 숫자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 자, 옆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90회부터 시작해서 199회까지 자 190, 91, 92, 93, 94, 95, 96, 97, 98은 없고 199회까지 전환사채 또는 영구전환사채 또는 영구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이런 것들이 발행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주식으로 전환된다고 가정을 하면 6억 9,832만 주의 주식이 앞으로 보통주가 발행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7억 주의 보통주 기준으로 7억 주의 잠재 그 주식 수가 있다. 자, 이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서 주 1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발행 예정 주식 수의 주 1부터 있죠. 두 번째, 제 199회 전환 사채의 주 2가 붙어 있습니다. 이 199회 전환 사채라는 이놈이 바로 작년 12월 달에 발행된 공모 12, 2,400억 원어치의 공모 12를 말하는 겁니다. 자, 주 1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투자자가 이제 190부터 197회 그리고 198회는 없으니까요. 199회 자 이런 주식 연계 채권에서 투자자의 전환권 또는 신주 인수권이 행사가 되면 보통주로 즉시 발행될 수 있도록 회사가 의무적으로 유보하고 있어야 하는 주식 수다. 뭐가? 6억 9,832만 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식 연계 채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메자닌들이 주식으로 전환되면 6억 9,832만 주의 보통주를 발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카운트 해놔라 이것을 지금 잡아놔라는 겁니다. 20억 주가 발행 한도이니까. 이것도 발행된다고 가정을 해놓아라, 유보를 시켜놓아라, 발행해야 될 주식 수도 지금 회사에서 카운팅을 해놓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자, 주의 두 번째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9회 공모 전환 사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9회는 작년 12월 달에 발행된 2,400억 원어치의 3호가 아닌 공모 10이다. 자, 이 199회 전환 사채는 사업 보고서 제출 시점, 즉 말해서 올해 3월 18일 날 현재 일부가 보통주로 전환되었고 역시 상장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작년 12월 발행했던 CB가 지금 주가가 흐름이 좋으니까 지금 급속도로 주식으로 전환되어서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최근에 주가가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전환사채 보유자들이 빨리빨리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단지 주가가 좋기 때문에
주가가 전환 가격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냥 주식으로 전환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하나의 팩트는 뭐냐면 약 7억 주 수준의 잠재 주식 수가 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7억 주 수준의 잠재 주식 수가 있으면 일단은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잠재 주식 수의 실질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 그 다음에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이후에 시장에 풀릴 가능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실질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A사가 CB를 발행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 B사가 인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A사의 대주주는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이 CB의 기관 투자자가 인수해가는 이 CB의 절반에 대해서 콜옵션을 보유를 합니다. 서로 합의해서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CB가 그냥 통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게 될 경우에는 대주주 쪽의 어떤 지배력이 지분율 약화에 따른 지배력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할 때 이 대주주가 CB를 발행하면서 기관 투자자하고 합의하에 너가 인수해가는 CB의 절반에 대해서는 우리 대주주 쪽에서 콜옵션을 보유를 하겠다는 조건을 서로 합의하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이 B가 주식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A사의 대주주 측이 역시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B가 주식으로 이 CB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CB의 절반 정도만 시장에 풀린다고 봐야죠. 나머지 절반은 대주주가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그 CB를 가지고 와서 이 대주주가 주식으로 전환하더라고 하더라도 이 물량은 자기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을 물량이지 이것을 그냥 팍팍 시장에 던질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부담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의. 자, 기관 산업체인 Y사가 있는데 정부의 어떤 산업 정책 차원에서 공공금융기관으로 하여금 Y사가 발행하는 CB나 BW를 인수하게 하여서 정부의 어떤 정책자금 지원을 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이 그 공공금융기관이 잽싸게 이 CB나 BW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장에 던진다?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자,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MM을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사업 보고서의 그 4번 항목, 회사의 개요 4번 항목이 주식의 총수였는데 3번 항목에 보면 자본금 변동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자본금 변동사항을 보면 저번 더 공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LCC 업계 사업 재평과 그 자금 조달의 특징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본금 변동사항이라고 하는 항목을 보면 회사가 과거에 발행하였으나 아직 상환하지 않고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그 발행 그 내역, 상환 내역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HMM의 이 자본금 변동사항이라고 하는 항목을 보면 자, 190, 91, 92, 93 없고 94, 95, 그 다음에 96, 97, 99, CB의 발행, 주요 발행 조건들이 싹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상환 신주 인수권부, 자, 186회와 193회 BW의 그 발행 조건과 미상환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미상환 전환 사채 발행 현황을 보면, 자, 190회부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190회부터 95회까지 보면, 대부분이 연구채입니다. 만기 30년짜리 연구 CB로 발행이 되었고
190회만 지금 일반 시비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권면 총액 3천억, 6천억, 4천억, 1천억, 2천억 이런 규모로 발행이 되었는데 여기 미상환 권면 총액을 가보면 똑같죠. 3천억 발행했는데 지금 3천억 미상환으로 있고 6천억 발행했는데 6천억 미상환 여기 2천억 발행했는데 2천억 미상환 그럼 뭡니까? 아직까지 그 상환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자 전환가액 한번 볼까요? 5천원, 7천원, 5천원, 5천원, 5천원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으로 시비가 영구채 또는 일반 그 채권 형태로 발행이 되었는데 전환가액이 5천원, 7천원 지금 주가보다도 한참 낮은 상황인데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을 보니까 얘는 17년, 얘는 18년 3월, 얘는 19년 10월, 얘는 20년 5월. 자, 여기 195회를 보니까 20년 6월.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전환 사채들은 이미 5년 전, 뭐 4, 5년 전, 지금 아니면 작년, 재작년에 다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전환 청구가 된 물량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17년, 18년, 19년, 작년 이 무렵에는 당연히 HMM의 주가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전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전환 가능 주식 수를 보면 6천만 주, 뭐 8천만 주, 8천만 주 물량이 굉장히 크죠. 자, 두 번째 표에 가서 196회, 이제 97회, 99회도 보면 연구 전환 사채들인데 자, 이것들도 전부 전환 청구 가능 기간들이 지금 다 스타트가 된 겁니다. 이게 작년 10월이죠. 요거 작년 10월이죠. 지금 작년 12월에 발행한 199회 공모 전환 사채는 2020년 12월 10일, 작년 12월 10일 발행되었는데 이게 지금 올 1월 10일부터 전환 가능하죠. 요게 지금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환되어서 상장되고 있는 건데 지금 요 표에서 2,400억 발행되었는데 미상환으로 2,400억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이 표 자체가 사업 보고서로서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였고 199회 시비가 주식 전환하고 있는 것은 올 1월부터 주식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표상으로는 아직 미상환 사채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주식 발행을 하게 되면 1,867만 주 정도 발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상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자세히 아시겠죠? 186회 공모 BW 의미 없습니다. 왜? 1,500억 발행했는데 지금 7억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상환이 되었다는 이야기. 미상환 잔액은 겨우 7억인데 이 미상환 잔액이 있지만 여기 설명해 보시면 신주 인수권, 요 186회에 대한 신주 인수권은 2019년 8월 10일부로 행사 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물량도 없다. 그래서 186회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193회 6천억으로 발행된 거, 요거 30년 영구 BW, 요게 행사 가액이 5천원인데 역시 발행 6천억, 미상환 6천억으로 남아있는 걸로 보아서 지금 아직 신주인수권이 행사되거나 상환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고 요게 한 1억 2천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의 한 7억 주 정도 잠재 주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잠재 주식 수가 7억 주냐?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발행 주식 수가 겨우 3억 몇천 주인데 어떻게 잠재 주식 수가 7억 주가 있을 수 있느냐를 놓고 제가 알기로는 뭐 일부 주주분들께서 서로 갑론을박을 하신 것 같은데 자, 하나의 사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숫자 자체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7억 주 정도의 일반 전환 사채 또는 대부분은 영구 전환 사채 또 그 일반 빚
BW 또는 이제 그 3호 영구 BW로 발행이 되어서 그것들이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다고 할 때는 7억 주 정도가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거 발행되었던 메자닌들이 전부 그 지금 전환 청구 또는 신주 인수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지나 있는 상황이고, 다시 말해서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 주식 전환을 요구를 할 수 있다. 그 사람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일단은 일부를 하고 요 다음에 좀 더 그러면 이 7억 주의 잠재 주식 수가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 시장에 풀려 나올 가능성,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발행됐던 공모 CB, 그 영구채가 아닌 일반 그 5년짜리 공모 CB가 왜 지금 최근에 급속하게 주식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 상장되어서 거래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2부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